듣는 자가 함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의 사이에서 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이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성격이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실까요?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냥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 수렵과 전쟁으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능숙한, 유능한 이 사냥꾼이라는 말은 아주 그 사회에서 촉망받는 청년이었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아주 좋은 촌대학을 나오고 아주 많은 기능과 재능을 갖춘 유능한 청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밖에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여서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야곱의 특기는 요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요리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보다 요리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제가 요리를 하면요, 아빠 최고라고, 아빠 최고라고, 저는 그 즐거움에 제가 직접 요리를 이렇게 자주 합니다. 저는 설거지도 아주 잘합니다. 저는 야곱이 그렇게 집에서 조용히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반대말을 찾아봅니다. 반대말이 뭘까?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뭘까? 그러면 놀랍게도 그 주변에 반대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크고 작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똑똑하고 무식하고 하는 이런 반대되는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여러분, 하와와 이 아담의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말이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얻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놀라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저는 가인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가인이 아담처럼 지혜롭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생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벨이란 말은 허무하다라는 말입니다. 허무하다. 하와가 길을 쓰고 그 고통을 참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커서 큰 인물이 되고 농사를 짓고 전쟁을 하며 우리 부족을 지켜줄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벨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와 대결할 사람은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 싸울 사람은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가운데 용사가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장군이 없었겠습니까? 키 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그 이름이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800명을 쳐 죽이고 어떤 사람은 300명을 쳐 죽이고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소개되어 나오는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골리앗 앞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을까요?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날고기도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됩니다. 골리앗은 당대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그 골리앗에게 누가 달려나갑니까? 바로 다윗이 달려나갑니다.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경력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는 양을 지킬 때 사용하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셨습니까? 다윗의 편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시고 아벨의 편을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골리앗과 그 놀라운 가인의 편을 들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다윗의 편을 드셔서 그들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골리앗을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골리앗처럼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다윗처럼 왜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골리앗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벽을 경험하지 여러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을 드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스펙이나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불쌍해 보이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많이 못 배웠고 지금은 내세울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무식하고 참으로 답답한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게네사렛 호수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 저 사람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가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십시오. 여러분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 모였습니까? 남자만 잘 모르십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어디 가서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니까 용인시에 음식점이 8천 개가 있답니다. 8천 개. 그 음식점을 다 빌려야지 그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피곤합니다. 제발 좀 보내세요. 지쳤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치시고 노력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제발 그만하십시다. 보내세요.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빈속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로 그들을 다 광야에 아름다운 식탁을 펼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표정을 좀 이렇게 알아듣는 표정을 좀 지으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 지금 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걸 다시 설명해야 되나? 내가 지금 약간 이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요 국회의원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훌륭하고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능과 놀라운 자격을 갖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여러분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만 다섯 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비참하고 정말 막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상황과 나의 계급과 나의 스펙과 나의 형편이 그 구원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사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처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락에 동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출사표를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출사표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놓으시고 세례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펴놓으시고 이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출사표를 던지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읽으신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떤 구절을 한 구절 빼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을 빼셨는지 한번 잘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에서 어떤 구절을
빼버리셨는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보복의 날입니다.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라는 우리 한 번 더 비춰주십시오. 이사야 61장 맨 마지막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빼버리셨습니다. 즉 누가복음 4장에는 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라는 구절을 빼버리셨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강하고 부유한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핍박과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구원 얻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그것으로 내가 은혜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복하는, 내가 핍박을 당했다고 해서 핍박하는 자를 보복하고 내가 악행을 입었다고 해서 악을 행한 자를 보복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출사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자가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의 참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큰 발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그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하루나 이틀을 따라갔습니다.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저 숲을 아래에 정말 이따만한 물소가 한 마리 풀을 뜯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 물소 주위에는 맹수가, 그 물소를 노리는 맹수가, 수많은 많은 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큰 화를 들어서 그 물소를 단번에 그 물소를 쓸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맹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 물소를 다 이렇게 해부하여서 먹을 수 있는 고기만 이렇게 치고 그 무거운 걸 치고 다시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구박 우물가에 도착하니까 동네 아랑 처녀들이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고기를 내려놓고 바가지를 한 바가지 퍼서 우물물을 다 마십니다. 캬 합니다. 동네 아가씨들이 여러분 오빠! 오빠 저랑 결혼해 주세요. 오빠 멋져요. 오빠 멋져요. 그 시각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제를 가지런히 놓고 반찬을 놓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리의 대가입니다. 특별히 야곱표 팥죽은 동네에서 소문나 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그 야곱표 팥죽을 먹기 위해서 우리 야곱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하루는 에서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야곱은 그날 팥죽을,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야! 예? 그래서 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30절 말씀 창세기 25장 30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부른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리고 원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붉은 것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 붉은 것
그것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이란 말에 붉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너가 그래서 붉은 돼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사는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보다 볼품없었지만 형보다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흥정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와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에서는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평소에도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에서에게서 그 장자권을 사고 맙니다. 우리 함께 31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부를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이시고 저의 축복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나오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참된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엊그저께 저희 조카가 이쪽에 학교에 들어와서 대학에 들어와서 저희 형제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형제들은 아직 예수를 믿었는데 실족했는지 교회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모였는데 다 저희 집에 다 모여, 제가 오라고 했죠.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이 그 말씀 꾸러기가 하나 있습니다. 술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예? 다 모여서 너무나 기분 좋아서 술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예? 참았습니다. 제가 옆에 이제 사람이 목사님 집에 왔는데 그러면 술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마셔라 마셨습니다. 한 두 잔 마셨는데 이 사람이 주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라면 목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빙 안 돌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마디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집에 가라. 이 밤중에 어딜 가란 말입니까? 그래, 가라, 가라. 그냥 갔어요. 그 집에. 저 부산에 내려갔어요. 그 사람들. 그럼 가면서 곱게 가겠습니까? 예? 예? 제가 이기기서 말하기 좀 어렵지만, 예, 이렇게 하고, 대판 싸우고 갔습니다. 온 아파트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 저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직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세우셨지. 내가 내 능력과
내 자질과 인격으로 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절감하고 제가 이렇게 살이 쭉 빠졌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성공할 줄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좋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은 이 땅과 함께 불타버리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을 혹시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여러분 기뻐하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볼품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는 이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참으로 애송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사랑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께서 사랑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생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나 공의를 행하고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얻는 놀랍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